하지만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양양 5일장 열리는 날이거든요. 아무리 자급자족이라지만 남이 가꾼 채소도 좀 사고 남이 잡은 생선도 좀 사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햇감자가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쪄 드시려고? 반찬 해볼게요. 범까지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장날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러 나오고. 맨날 둘이만 있으니까 별로 살 거 없어도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만큼 좋은 건 남이 해주는 음식 먹는 재미. 장터국수 두 개만 좀 주세요. 예. 그게 맛있어요? 그냥 뭐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아, 여기는 그 멸치 그 국물이 끝내줘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맛있어요. 대단한 맛집 아니어도 우리 둘만 아는 동네 맛집 만들어가는 재미가 또 쏠쏠. 부부는 꼭 해보고 싶던 그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는 중입니다. 시장 안에서 먹으면 시골 분들도 내 보면서 정감도 있고 옛날에 시골에 엄마 생각도 나고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장터 들렀다 해바라기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그 액젓으로 넣으니까 산뜻하고 이쁘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돈도 들어온다니까 더 좋고. 풍경이 액자인 집에 사니 벽에 못 박을 필요 없이 이리 심기만 하면 그만. 텃밭에 해바라기 액자 하나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어. 잘했어. 오, 힘들었겠다. 아이고, 오랜만에 다녀왔다. 겨울에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갖고 오는 점. 아, 담이 아빠 계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 멋져요, 멋져. 사실 이 집 자리를 고른 건 솔숲 말고도 걸어서 보러 갈 풍경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일출 명소인 하조대 앞바다 등대가 그곳 중 하나. 세호 씨 부부는 손님 찾아오는 날이면 그 등대부터 자랑하러 나섭니다. 너무 좋다. 바다 색깔 너무 예쁘지? 저기 보이는 소나무가 그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일송정 소나무인가? 그 맞나요?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애국가 나올 때 출연했던 소나무라면 풍경은 말 다 한 거죠. 알아보던 달 그림자 물결이 애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부는 작은 섬. 생각을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다 색깔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인이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데 또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짙푸른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눈길 따라 마을을 한참 걷다 보면
계곡도 나옵니다. 물고기가 밭을 이룰 만큼 많다 해서 붙은 이름이 어성전. 여름에도 뼈까지 시린 계곡이 솔숲 집에서 지척입니다. 와, 이거 되게 크다. 우와. 허리겠네요, 허리. 요맘때 계곡엔 다슬기가 지천.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하고요. 이제 여기 계곡에 와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싹 씻기잖아요, 소금물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지, 산으로. 집에 가서 뭐 바다에서 계곡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솔숲 근처만 돌아도 하루가 알찹니다. 이런 행복 나누고 싶어 30년 지기 친구를 부른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네. 우리도 빨리 시골로 내려와야겠죠. 우리 언제 내려올까요? 원래 사랑이 진진한 분인데 자연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순수해지잖아요. 자연 속에 살면 아무래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첩첩산중 솔숲집이 오늘은 북적북적합니다. 그 다음에 소라, 참소라. 저녁은 바다가 한상.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으니 조개가 이리 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훨씬 큰 거 같게 생겼어요. 우리 얘 살아있어.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이 엄마 부부는 바다를 코앞에 둔 솔숲 작은 집에 사는 친구 덕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뼈가 살살 녹는다는 표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알겠네요. 아유, 맛있네. 내일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 떠나왔다는 세호 씨 부부.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날이죠. 조그만 것에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가지 팍팍 긁어도 행복하다 해. 아, 그럼. 행복한 하루살이 풍경. 이리 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막 뛰어나오시네요. 1년 동안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우지 말고 신나게 살아야지. 만물차야, 만물차. 웃는 거 없이다 살아야. 빨리 바람이나 좀 늘릴까 싶어가지고 갔다 올라고. 바다는 금빛이고 수건이는 그래도 금보다는 저는 금빛이 좋아요. 둘이 번 거린다. 바삐 가는 걸음을 가족 나들이 가족 나들이 손 하는가 말고 손 얼치 달고 잘 주네. 오늘은 문득 그때 그 밭 짓는 냄새가 나. 천천히 걷는다.